드신 친구들 안녕. 와, 너무 예쁜 체커보드 가방이야. 네네. 예쁘게 잘 나왔죠? 오늘 만들어 볼 가방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오랜만은 아니구나. 최근에 제가 원통형을 떴죠. 여기 체커보드 가방입니다. 사이즈는 높이가 대략 24 정도 되고요. 옆으로가 대략 23cm 정도가 됩니다. 높이는 여기 손잡이를 제외하고요. 네네. 가방 밑판을 이렇게 사용했고요. 이 가방 밑판에 여기 폭이 11cm 정도 되던가 그래요. 네네, 그렇습니다. 패키지는 지금 네이버 스토어 뜨신뜨개방에 지금 구성해서 판매 중이고요. 패키지를 구매하시면은 실이 조금 여유가 있을 거예요. 보시면 아마도 이 위에 이 사각형 한칸 정도는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약간 그 정도의 여분이 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 정도 그래도 부족한 것보단 여유 있는 게 낫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용한 코바늘은 코바늘 7호 사용했어요. 7호. 네네. 그렇게 해서 자, 기존에 제가 기본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체커보드 있고, 그리고 중간 사이즈로 살짝 큰걸 만들었었죠. 이건 약간 대사이즈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이걸 만들면서 또 이제 다양한 또 추가적인 버전의 체커보드를 더 만들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지금 당장 들어가서 패키지 들어가 보세요. 네이버 스토어 뜨신뜨개방 체커보드 가방. 큰 사이즈라고 돼 있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 프로필 사진에 이 사진이 있으니까 보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네이버 스토어 뜨신뜨개방. 네, 그러면은 네, 거두절미하고 바로 만들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가방 이렇게 밑판에서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시작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좁은 면적 정 가운데에서 하나, 둘, 셋이 위치에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가운데에서 하나, 둘, 셋, 오던가 여기 이쪽에 있는 찡에서 이쪽 편에 있는 거, 요거, 요거 말고 요거. 여기서부터 첫 코를 시작할 거예요. 코바늘은 7호, 4mm. 자, 뒤쪽에 실을 조금 남겨두고 요 정도의 여유를 둘게요. 넉넉한 게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첫 코를 이렇게 빼주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전체 한 바퀴를 이런 식으로 한 코에 하나씩 체인 스티치로 이렇게 쭉한 바퀴를 돌려줄 겁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귀찮으시면 생략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은 여기 가방 밑판에 나 있는 구멍이 좀 많이 메꿔져 가지고 좀더 깔끔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하나씩 쭉 돌려볼게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한코 남았죠. 여기 구멍이 하나 남았어요. 여기서 이 마지막 구멍에 넣을 때는 이렇게 넣었다가 이 기존의 실은 뒤로 두고 이렇게 제일 처음에 뒤에 남아 있는 실을 이렇게 걸고 빼줄 겁니다. 이렇게 쭉 빼줘요. 자, 그리고 돗바늘로 이렇게 해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 주면은 짜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뜨던 실 요걸로 다시 이제 진행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다가 바늘을 넣고 이렇게 초코를 빼주고 그리고 이렇게 떠주면은 짠, 이렇게 깔끔하게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한 코에 짧은 뜨기를
짧은뜨기를 두 개씩 네 세트 해줄 거예요.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를 하나 둘 이렇게 사슬에 그러니까 사슬에 가운데 들어가면 되는 거죠. 하나 둘 자 이 가방 밑판에 제일 처음 한 바퀴 정도 돌릴 때는 약간 에너지가 소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셋 네, 이렇게 한 코에 두 개씩 네 세트 했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짧은뜨기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이 패턴으로 쭉 이렇게 여기까지 진행할 거예요. 이 반대쪽 징이 있는 위치까지 진행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하나 해주고 그 다음 코에는 아이고, 아이고. 둘 하고 둘 이렇게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쭉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자 여기까지 오케이. 하나 둘 둘 패턴으로 쭉 여기까지 왔어요. 보시면 이제 곡선 넘어가는 부분인데 곡선 넘어가는 부분은 전부 다 한 코에 두 개씩 갈 거거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하나 둘 두 개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부터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제 열한 코를 그러니까 한 코에 두 개씩 11세트, 11세트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또 이렇게 해서 쭉 반대쪽까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한 코에 두 개씩 쭉 11개를 더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옵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 반대쪽에 했던 것처럼 또 하나, 둘, 둘 패턴으로 쭉 여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똑같이 한 코에 두 개씩 쭉 해서 여기까지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쭉 마저 한 바퀴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자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 처음 코가 올라와 있는 여기다가는 한 코만 더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코로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빼뜨기 해서 가방 밑단에 가방 테두리 가방 밑판 테두리 완료. 자 그럼 여기서 사슬 기둥을 하나 올려주고요. 그리고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쭉 한 바퀴를 돌려줄 거예요. 이렇게 뒷코 걸어 이랑뜨기로 뒤에 한 줄 걸어서 짧은뜨기 자 이렇게 뒤코 걸어 이랑뜨기로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자 한 바퀴를 쭉 마저 돌려볼게요. 요거 짧은뜨기 부분은 좀 쫑쫑하게 해주셔도 좋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빼뜨기 오케이 했으면 또 그 다음 층 사슬 하나 하고 그리고 나서 이번 층은 그냥 여기
이랑 뜨기 말고 짧은 뜨기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그냥 여기서부터 자 여기 빼뜨기 했던 이 코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짧은 뜨기 한 코에 하나씩 쭉 한 바퀴 돌리시면 돼요. 자 그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때 지금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눌러서 요거를 좀 이렇게 좀 빼주면은 좋아요. 자 요게 이게 보시면은 약간 뒤쪽이 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요런 식으로 좀 손톱으로 밀어줘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튀어나온 게 덜하게, 왜냐면 나중에 가방이 이렇게 꺾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요렇게 해서 좀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빼주시면 좋습니다. 한 바퀴 돌리면서 요것도 틈틈이 한번 빼줘 보세요. 자 그럼 짧은 뜨기 한 코 하나씩 쭉 한 바퀴를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한 코에 하나씩 왔죠. 여기는 사슬 기둥이 올라간 코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빼뜨기 해서 이번 층 완료. 오케이. 자 이렇게 여기 짧은 뜨기 2층은 쫑쫑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딱 밑에 부분이 각이 잡혀 있는 느낌이 들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사슬 일단 하나 해주고 쭉 늘어뜨려 줄 겁니다. 요 정도 약간 이 밑에 짧은 뜨기 2층 높이에 대략 약간 두 배 정도 되는 느낌으로 늘려주고 바늘을 빼고 요렇게 여기 기둥이 올라간 이 코에다가 이렇게 넣어 자 여기다가 이 코에다 넣어서 이렇게 자 여기 걸고 빼줄 거예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잠깐 좀 짧은 느낌이 있네. 조금만 더 길게. 자 아래 요거의 두 배 정도 요렇게 좀 빼주고 여기 기둥이 올라가 있는 여기 에다가 넣어서 걸고 빼줍니다. 요렇게 바늘 빼서 방향 바꿔주고 요렇게 떠주세요.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쭉 한 바퀴를 돌려줄 거예요. 지금부터는 짧은 뜨기를 여기다가 짧은 뜨기 2층 아래에 있는 여기다가 여기를 감싸면서 겹뜨기로 두 개의 층을 겹뜨기로 요런 식으로 여기다 찔러서 쭉 들어올리고 자 요 이렇게 이 높이보다 살짝 위 느낌으로 들어올려서 이렇게 짧은 뜨기 마무리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하나씩 쭉 어디까지 진행할 거냐면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쭉 해서 여기 좁은 면의 중간쯤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하나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로는 이렇게 넉넉하게 들어올리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빼주고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보시면 적당히 이게 제일 가운데 코 같아 보이잖아요. 여기도 할 차례. 뭐 여기나 별 상관없지만 저는 여기다가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쭉 와서 여기 정 가운데 쯤이 있잖아요. 여기 이 두 코의 사이에 있는 여기다가는 짧은 뜨기를 두 코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겹뜨기를 두 코 해줄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 같은 코에 한 번 더 둘 오케이. 그리고 나서는 그냥 또 나머지 한 코에 하나씩 쭉 진행하시면 돼요. 반대쪽에 대칭이 되는 지점에다가 겹뜨기 또 이제 한 코에 두기 두 개 해주고 나머진 또 한 코에 하나씩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쭉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쭉한 코에 하나씩 다 돌렸죠. 보시면 이쪽에도 반대쪽과 대칭이 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두 코를 해놨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빼뜨기 해서 오케이 겹뜨기층 완료 하시면 이렇게 가방 밑판의 아랫부분에 이렇게 베이스랄까가 되는 부분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체커보드 무늬를 시작할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미리 배색을 할 아이보리를 준비해 왔죠. 이렇게 얀 홀더를 저는 이렇게 두 개를 두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색할 때 이렇게 두 개 쓰니까 편하더라고요. 얀 홀더 구매는 네이버 스토어 뜨신뜨개방. 색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배색할 색상을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서 사슬을 하나 해주고, 그리고 짧은 뜨기를 여기 뒤코 걸어서 일랑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자, 이렇게 짧은 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일곱 개 해주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참고로 짧은뜨기, 지금부터 짧은뜨기 할 때는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서 좀 여유있게 해주시면 모양이 좀 더 이쁘게 나올 거예요. 뒤는 밀착하되, 이렇게 뒷부분은 바늘에 밀착하되, 앞쪽은 이렇게 해서 살짝 이런 식으로 좀 여유있게 떠주면은, 방금은 좀 너무 길었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모양이 조금 더 볼륨감 있고 도톰하게 나와줍니다. 너무 쫑쫑하게 하면은 모양이 좀 안 이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아이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일곱 번째잖아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 할 때는 이 실을 내려두고 배색하는 실로 잡고 요렇게 해서 빼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기존에 있던 실을 이렇게 놓고 또 같이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요렇게 하나, 둘, 총 8코를 해줄 거예요. 왜냐면 이쪽도 사슬 기둥까지 포함하면 8코거든요. 기둥 하나 올리고 짧은뜨기 7개 했으니까 총 8코. 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고 마지막 여덟 번 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요까지만 빼고 마무리는 또 색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보시면은 여기 이쪽에 마지막 코가 보이시죠? 여기를 딱 잡고 이 실을 좀 당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살짝 당겨주면 요게 딸려가는 거 보시죠? 요런 식으로. 이때 요런 느낌이 들 때까지 당겨주고, 자,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당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렇게 빼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감싸면서 또 뜨게 되잖아요. 감싸면서 뜰 때는 요거를 꽉 당기면서 뜨거나 그러기가 텐션을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안에 좀 느슨하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랄까 좀 안 이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8코마다 색상 바꿉니다. 넷, 다섯, 자, 이런 식으로 다섯, 1, 2, 3, 4, 5, 6, 7, 마지막 코 8코 할 때, 자, 여기 이렇게 좀 느슨해져 있으면 사이사이에 실이 비친단 말이죠. 당겨주면 이렇게 깔끔해지죠. 이렇게
저 끝에 코도 당겨지는 때에서 멈추면서 색깔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쭉 색깔을 바꿔가면서 한 바퀴를 돌리시면 돼요. 그런데 참고로 이렇게 계속 뜨다 보면 실이 계속 이쪽으로 돌리기 때문에 이 실이 계속 꼬일 거예요. 그럴 때는 실뭉탱이를 돌리기는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 얀 홀더에 걸고 뜨고 있을 때는 얀 홀더를 통째로 바꾸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대로 이렇게 돌려주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반대 일로 돌려야 되네요. 껄껄껄. 이게 바로 인간미죠. 자 이렇게 돌려주면은 풀려요. 자 꼬임에 오잉? 아니구나. 자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돌려서 풀어주시면 돼요. 꼬였을 때, 그러니까 적당히 몇 바퀴 꼬일 때까지는 그냥 진행하셔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자 여덟 코마다 무늬를 바꿔가면서 색상을 바꿔가면서 한 바퀴를 마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 이제 여섯 코 있으니까 일곱 코 떠주고 요거 이렇게 한번 당겨주고 마지막 여덟 코 하면서 색상 바꿔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상태에서 빼뜨기를 해주는 거죠. 오케이 하시면 체코보드 1층 완료.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이 실을 이렇게 위에 놓고 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또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사슬 하나 해주고 또 여기서 이랑뜨기 여기서부터 이랑뜨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한 코에 하나씩 일단은 기본 틀은 잡혔기 때문에 그 사각형 위에다가만 해주시면 돼요. 한 다음에 여기서는 당길 때 이 실이 딸려올 거예요. 왜냐면 층이 바뀌었잖아요. 자 보시면 자,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마지막 코 하면서 색을 바꿔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똑같아요. 또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자 8코씩 이제 계속 체커보드로 뜨면서 총 6, 1, 2, 3, 4, 5층 5층 자 5층을 올리시면 돼요. 지금 1, 2층 올렸잖아요. 5층 올리고 색을 또 바꿔가지고 진행할 거거든요. 역으로 그거를 배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5층까지 올려서 정사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층 올렸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배색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색을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더 올리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밑에 실이 남아 있잖아요. 잠깐만요. 이거 풀리지 않게 한번 이렇게 해서 빼놓고 진행할게요. 요거 남아 있는 실을 미리 숨겨 놓고 진행할게요. 쭉 올리면 나중에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 일단은 여기 실을 숨기기 전에 안에 솜을 이런 식으로 빼줍니다. 이것도 안에 솜을 빼줍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이 실은
이렇게 해서 먼저 일단은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리고 이 옆으로 쭉 숨겨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숨겨줘야죠. 이거는 숨기기 전에 제일 처음에 거기 때문에 좀 당겨줘야 돼요. 좀 이렇게 좀 당겨주고. 자, 이렇게 좀 당겨준 다음에. 자, 이렇게 와서 요 이렇게 숨겨줄게요. 요 위로 올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쪽으로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해 보이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잘라주고, 자, 이렇게 깔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배색을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바늘을 다시 한 곳뒀던 거를 풀고, 오케이. 자, 일단은 여기 빼뜨기까지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색을 이제 거꾸로 배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자, 빼뜨기 한 상태에서 여기 아래, 그러니까 여기 배색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빼줄 겁니다. 그리고 기존 실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당겨줄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실을 이렇게 이 실을 이렇게 위로 얹고 이렇게 잡으면은 준비 완료. 자, 이 상태에서 잠깐만요. 다시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 색상을 바꾼 다음에 이 실을 타이트하게 당겨서 쏙 들어가는 느낌으로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이 실을 타이트하게 당겨주고 그리고 흰색 위로 이렇게 해서 얹어주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똑같이 하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사슬 기둥 올려주고 바로 앞에서 보통 이렇게 지금부터는 똑같아요. 색상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기법은 똑같습니다. 참고로 방금 요건 너무 땡기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 싶으면 요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또 이제 아주 깔끔하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겨주고 여기서는 이 밑에 거에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당겨질 때까지 당긴 다음에 이렇게 색상을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앞전에 하던 때랑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이거 사각형이 하나 했잖아요. 한 사각형 1층이라고 해야 되나? 배색을 하나, 둘, 셋, 네 개. 요거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둘, 셋 4개 올라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총 5층씩이잖아요. 5층 해서 그러니까 체커보드가 20층까지 올라가도록 하는 건 거죠. 자, 그때까지 쭉 배색을 하면서 위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이 정도 떴는데 지금 이제 여기 본판 색상의 실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끝날 때 실은 어떻게 연결하는지 보여드리고 또 다시 진행하려고요. 혹시나 뜨고 있을 때 실에 매듭이 있다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방식대로 실을 자르고 새로 시작하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자, 요 정도 남긴 했지만, 자, 실이 지금 요 정도 남았죠? 여기서 미리 끝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여기 짧은뜨기, 해당 색상으로 짧은뜨기를 하는 부분에서 배색을 해줄 거거든요. 적당히 이렇게 가운데쯤에서, 자, 이렇게 빼놓고, 새로운 실로 끌고 와서, 이렇게 빼줍니다. 오케이. 그리고 진행하시면 돼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연결한 실은, 자, 보시면은. 이렇게 서로 한번 꼬아주고, 그리고 마무리할 때처럼 이렇게 솜을 빼서 자르고, 이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잘라준 다음에 또 솜을 빼서 잘라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양 방향으로 이렇게 돗바늘로 요런 식으로 숨겨 줄 거예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당겨주고, 그리고 이쪽은 또 이쪽 방향으로 숨겨주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잘라주시면은 그거 두꺼운 매듭이 티가 아무래도 덜 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혹시나 더 좋은 방식이 있다 그러면 그 방식으로 하셔도 되겠죠? 일단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시켜드려 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신나게 쭉 체커보드 무늬를 마저 끝까지 떠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몸판의 무늬를 다 끝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했지만, 예를 들어 취향에 따라 무늬를 더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높여도 되겠지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윗단을 올릴 거잖아요. 윗단은 바탕색이 되는 이 실로 해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자,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색상을 바꾸고 쭉 당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뒷코고로 일황뜨기로 그냥 쭉 짧은, 죄송합니다. 여기서 잠깐만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실을 이렇게 올려줘야지. 이렇게 올려주고, 자, 이렇게 사슬 기둥을 하나 해준 다음에 색상 바꿀 때랑 똑같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일황뜨기로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쭉한 바퀴 돌리시면 돼요. 잠깐만, 요 실은 여기서 이 실은 일단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 자르고,
뒤로 빼놓고 그냥 일단은 한 바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한 코에 하나씩 한 바퀴 쭉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빼뜨기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 자, 지금부터는 이제 자, 사슬 기둥 올리고 살짝 올려주고 여기 바로 아래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방향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떠주고 이렇게 안 보이는 빼뜨기 한 자리가 티가 안 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여기 이랑뜨기가 아닌 제대로 된 코에다가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 해서 층을 올려줄 거예요.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면 빼뜨기하고 또안 보이는 빼뜨기를 올려주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할 거거든요. 지금 하나 떴잖아요. 1층 떴죠. 이 윗단을 짧은 뜨기 1, 2, 3, 4, 5, 총 5층까지 뜰 겁니다. 자, 이렇게 쭉 진행해 볼게요. 5층까지 쭉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다 돌렸으면 여기 이 위에다가 이렇게 첫코 위에 있는 이 코에다 빼뜨기 하는 거죠. 혹시나 싶어가지고 여기도 찍고 있어요. 그리고 사슬 올리고 살짝 들어 올리고 이렇게 바늘 아래로 이렇게 걸어서 빼주고 이렇게 또 똑같이 안 보이는 빼뜨기 방향 바꿔서 이렇게 해주고 계속 반복하면서 이 윗단 1, 2, 3, 4, 5, 5층까지 쭉 마저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거 위로 짧은 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5층을 올렸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줘야겠죠? 빼뜨기를 하고, 자, 그리고 여기 바로 여기 아래 코에다가 이렇게 뒷 코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요. 진행을 할게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빼뜨기로 여기 제일 위에 한 줄을 쭉 돌려줄 거예요. 이렇게 체인 스티치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그냥 쭉 체인 스티치 빼뜨기로 한 바퀴 돌려주시면 돼요. 여기 표시를 해놓은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위치 잡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진행하시면 수월할 거예요. 자, 그럼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 제일 처음에 표시했던 바로 뒷코 여기까지 빼뜨기를 해주고 이제 여기서 실을 자르고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자, 실을 한요 정도 여유 있게 잘라주고 쭉 끌어올려 준 다음에 돗바늘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위에서 보면 이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 앞코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훑어주고 실이 나온 곳으로 다시 그대로 들어가면서 뒷코로 이렇게 나와줄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은 빼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당겨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여기 앞에 있는 이 코를, 위쪽에 있는 이 코를 이렇게 또다시 걸고 통과시켜 준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나온 대로 그대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아래로 쭉 통과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위쪽 아래쪽이 다 자연스럽게 연결된 모양으로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여기 솜을 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숨겨 줄게요. 이렇게 해서 짧은 뜨기 한 거 아래로 쭉 통과시켜주고 잘라주면 깔끔하게 마무리.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는 김에 지금 요거 흰색 실도 빼주고 아 이거 위쪽에 한 코를 이렇게 걸고 또 썼구나. 이렇게 마저 쭉 통과를 시켜 줄게요. 이렇게 숨겨주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 이 윗줄들에 이렇게 좀 요 위에 스티치한 것처럼 빼뜨기로 쭉 진행을 해줄 거거든요. 사이사이마다. 자, 자 여기 보시면 기둥이 올라가는 코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둥이 올라가는 자리 이쯤에서 시작해서 자 이렇게 해서 빼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또 체인 스티치로 한 코에 하나씩 자 이렇게 해서 이 아랫줄을 쭉 또 한 바퀴 쭉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면 한 바퀴 다 돌았죠. 그럼 이제 또 실을 자르고 쭉 끌어올리고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돗바늘로 이렇게 제일 앞에 제일 첫 코를 이렇게 훑어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 주면은 오케이. 자 이렇게 넣어 주면은 짠! 또 이렇게 줄이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 안쪽에서 이 실을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꼬아주고 잠깐만요. 이걸 꼬기 전에 손부터 빼고 할게요.
총을 빼주고 이렇게 꼬아주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해 있는 실은 이렇게 한 칸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타고 이렇게 이렇게 숨겨주고 이렇게. 그리고 위쪽에 있는 실은 자 요런 요쪽을 한 칸 옆으로 이렇게 오면서 위로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위쪽으로 오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 방향으로 짧은뜨기 한 거 아래로 쭉 숨겨줄 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자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줄이 하나 들어갔잖아요. 같은 방식으로 여기 다 줄을 채워주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방금 여기 바탕색을 넣었잖아요. 노란색, 바탕색, 바탕색, 그리고 흰색을 가운데다 하나 놓고 또 바탕색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탕색이 하나 두 줄, 위에도 두 줄, 가운데 한 줄만 여기 배색한 색상에 흰색이 이렇게 들어갈 건 거죠. 뭐 이거는 취향에 따라 배색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도 됩니다만 일단 저는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여기 줄들을 마저 채워 보도록 할게요. 뿅 짠. 자 이렇게 해서 이 위에 다섯 줄을 다 예쁘게 마무리했습니다. 와 깔끔하다. 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뭘 할 거냐면은 이게 얼추 똑바르긴 한데 살짝 이렇게 살짝 사선으로 살짝 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거를 스팀을 해서 좀 펴줄 겁니다. 잠깐만. 좀 스팀을 매겨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휘어진 반대쪽으로 이런 식으로 좀 당겨주면서 이렇게 당겨주면서 바닥에 눌러서 꼭꼭꼭꼭 눌러주는 이런 느낌. 자 이런 식으로 스팀을 하고 약간 말랑말랑해졌을 때 옆으로 좀 당겨주는 느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확실히 이렇게 한번 했는데도 일자로 잘 펴진 게 보이죠. 계속 같은 방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 옆면도 그렇고 뺑 돌려주면서 반복하면서 좀 세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팀을 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모양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납작하게 해서 이렇게 눌러주고 오케이 계속 반복. 자 이렇게 예쁘게 모양을 잡았어요. 그럼 이제 이건 치워놓고 손잡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는 이렇게 자 일단 손잡이는 시작 사슬을 60개 해줄 거예요. 물론 본인의 취향에 따라 더 길게 하고 싶으면은 사슬을 더 하셔도 되고 짧게 하실 거면 덜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이렇게 해서 첫 코를 빼주고 자 이 처음에 이 코를 포함해서 저는 60개를 할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총 60개를 만들어 볼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60. 자 시작 사슬을 60개 했으면 여기서 자 기둥 사슬을 하나 올려주고 그리고 요 바로 아래 있는 여기서부터 60번째 베이스 사슬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짧은 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쭉 끝까지 갈 거예요. 자 하나 이렇게 둘 셋 이렇게 위에 한 줄만 걸어서 이렇게 위에 한 줄만 걸어서 한 코 하나씩 쭉 끝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짧은 뜨기는 너무 쫑쫑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약간 저는 살짝 이렇게 여유있게 느슨한 느낌으로 해줄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양쪽 손잡이가 같은 텐션으로 하는 게 중요하니까 신경 써서 한번 진행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아이고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마지막 한 코 남았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이 실은 이렇게 넘겨주고 이 마지막 한 코에다가는 짧은 뜨기를 세 개 줄 거예요. 하나 둘 그리고 셋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해서 두 줄 말고 이렇게 해서 한 줄만 걸으면서 쭉 진행할게요. 이렇게 해서 한 줄만 걸고 짧은 뜨기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하나씩 쭉 끝까지 또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적당히 몇 코 왔으면 이건 좀 당겨주고 이렇게 자 쭉 끝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이게 마지막 코거든요. 마지막 코에는 여기 시작 기둥이랑 첫 짧은 뜨기까지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한 코만 더 해주시면 자 이쪽 끝도 마찬가지로 세 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빼뜨기 하면은 손잡이 1층 완료. 자 그럼 이제 2층 여기서 바로 이제 이렇게 사슬 기둥 올리고 그리고 그 다음 코에다가 이랑뜨기로 할 겁니다. 뒷코 걸어 이랑뜨기로 이렇게 뒷코만 걸어서 이렇게 해서 짧은 뜨기 하나 하고 같은 코에 한 번 더 둘 자 했으면 이제 이렇게 이랑뜨기로 짧은 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또 쭉 반대쪽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면은 보시다시피 제일 끝에 하나 둘 세 코 보이시죠? 하나 둘 세 코 자 여기 제일 끝에 하나 둘 세 코는 한 코에 두 개씩 해줄 거예요. 이 커브를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위해서죠. 하나 둘 다음 코에 하나 둘
또 다음 코에 하나, 둘 했으면 다시 한 코에 하나씩 쭉 또 끝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면은 제일 처음 기둥에 올라온 코와 한 코가 남아 있죠. 여기서 이 코에다가 두 개, 하나, 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코는 이미 사슬 기둥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하나만 더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하나만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엔 이제 실을 잘라서 쭉 올려준 다음에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여기 처음 기둥이 올라온 코 위에 있는 코를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훑어주고 이 실이 나와 있는 곳으로 그대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면서 오케이. 자, 이렇게 들어와 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해서 한 칸 내려주도록 할게요. 여기 아래쪽으로. 그리고 나서 가운데 솜을 빼주고 이렇게 잘라주고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아래쪽으로. 잘라주고 그리고 이쪽도 안에 솜을 빼주고 자, 잘라주고 자, 이렇게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끝난 건 아니고요. 여기 이 실은 아직 일부러 안 잘랐어요. 자, 자, 여기서 이쪽에 여기 아래 여기다 제일 끝에 여기다 바늘을 넣고 이제 여기 흰색으로 이렇게 한 줄을 쭉 스티치를 넣어 줄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뺀 다음에 이렇게 그냥 계속 한 코씩 넘어가면서 빼뜨기 체인 스티치로 쭉 끝까지 가시면 돼요. 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제일 끝에 여기까지. 자, 했으면 이제 실을 자르고 쭉 끌어올린 다음에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보내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당겨주고 그럼 쏙 들어가죠. 그럼 이제 뒤집어서 이 실을 숨겨줄 겁니다. 일단 역시 이렇게 쭉 해서 솜을 빼주고 자, 여기 첫 번째 건 건너뛰고 두 번째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흰색 줄에다가 감싸면서
대략 뭐 위로 5cm 정도 올려주는 느낌. 대충 이 정도만 올려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고. 잘라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 실을 남겨둔 이유는 이거를 한 다음에 이거 여기를 당겨가지고 이 끝을 약간 타이트하게 마무리 하려고 한 거예요. 미리 당겨 놓으면 바늘을 넣을 때잘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쪽도 솜을 빼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거 건너뛰고 두 번째 거부터. 그 다음에 잘라주고. 오케이, 잘라주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다 끝난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해줘야 돼요.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이 옆을 꿰매 줄 거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전체 가방끈 길이에 하나, 둘, 셋, 세 배 넓이, 세배 길이를 이렇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또 꿰매 줄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일단 위쪽에서 이렇게 딱, 딱 반듯하게 접어줘 보세요. 반듯하게 접은 다음에 일단 적당히 이렇게 바늘을 찔러 놔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 코를 세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개죠. 한칸 아래로. 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됐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꿰매면 됩니다. 뒤쪽에 이 정도의 실 여분을 놔두고 이제 한 칸씩 올라가면서 계속 꿰매주면 돼요. 감침질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한 칸씩 올라가면서. 자,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꿰매주세요. 자, 그러면 쭉 끝까지 진행할 거예요. 어디까지 해야 되겠어요? 반대쪽에도 이렇게 셌을 때 17코가 남는 지점까지겠죠.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 잠깐 제가 실을 짧게 잘라 놨는데, 자, 여기까지 통과를 한 거죠. 그러면 여기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렇게 17코가 남았죠. 이 코는 떠져 있는 코기 때문에 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어떻게? 자, 여기 가운데 솜은 제가 미리 빼놨어요. 솜을 빼서 같은 코를 이렇게 한번 해주고, 같은 코를 한번더 이렇게 한번더 훑어주고, 그리고 나서는 여기 꿰맨 거, 여기 이음새 사이로 이렇게 쭉 넣어서 숨겨줄 거예요.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적당히 숨기다가 요렇게 빼주면 되죠. 지금 이쪽 실은 짧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자를 필요 없이 자라놈으로 숨겨지는 거죠. 자, 이렇게 쓰면 이제 반대쪽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실을 빼주고, 자, 여기 이 끝에 같은 코를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숨겨주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주고, 같은 코로 한번더 들어가서 이렇게 가운데를 통과시켜서 숨겨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숨겨줬으면은 짜잔, 손잡이 완성. 이렇게 해서 똑같이 손잡이를 두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뿅뿅자 그럼 이제 손잡이가 다 됐으니까 이제 몸통이랑 손잡이를 한번 합체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꿰매기 전에 이것도, 손잡이도 스팀을 한번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스팀을 한 다음에 요렇게, 아, 이런 식으로 살짝 스트레칭을 해주고, 왜냐면 손잡이는 어쨌든 쓰면서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 약간 스팀 해주는 느낌이에요.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둘의 사이즈도 이제 스트레칭 하면서 비슷하게 맞춰야겠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하면 모양도 훨씬 예뻐지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스팀을 해주고, 자 이제 가방 몸통에다가 이제 얘네들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손잡이를 이제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한쪽은 제가 미리 부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위치에다가 저는 달아줄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취향에 따라서 알아서 다르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지금 여기 손잡이 길이만큼의 실을 이렇게 여기 네개 잘라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네 군데를 꿰맬 거기 때문에 네 개. 근데 너무 타이트하게 자르면은 작업할 때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손잡이 길이 플러스 알파로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안에 솜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꿰매 볼 거예요. 자, 뭐 이건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저는 이쪽 여기 시작한 쪽을 이쪽으로 붙여줄게요. 보시면 여기 사슬 방향이 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반대로 붙여도 상관없어요. 뭐,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에 두코 있잖아요. 이 자리. 여기를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쭉 나와줄 거예요. 그리고 옆칸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고요. 이두 개의 실을 양쪽으로
균등하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나서 꿰매기 시작. 자, 자 보시면은 자 여기 각각의 바탕 색상 위치 위에다가 꿰맬 거거든요. 이거 이쪽 거는 여기 바탕 색상 이쪽에서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둘, 세 코 여기서부터 시작. 이렇게 초코를 넣어줄 겁니다. 자, 잠시만요. 이렇게 초코를 넣어주고. 나왔던 코로 다시 되돌아오고 쭉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한 칸 더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고 다시 나왔던 코로 되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또 한 칸 이동해 주고 그리고 여기 이 코 여기 보시면은 이 줄에 있는 여기 위 코 여기로 걸어 줄 거예요. 이렇게 걸고 되돌아오고 한 칸 또 이동해주고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 이 코를 잡아줄 겁니다. 걸고 되돌아오고 한 칸 위로 이동하고 또 여기 요 코 바로 위에 있는 이 코 이렇게 하고 되돌아오고 또 다음 코로 들어가고 또 같은 위에 있는 요 코 되돌아오고 다시 들어가고 다음 코 들어가고 이제 여기 마지막 여기 이 줄에서는 요게 아니고 한 칸 안에 있는 요걸로 이렇게 걸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걸어주고 되돌아오고 그리고 위로 들어가서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이렇게 이 위에 있는 이 코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줄 겁니다. 그리고 요거 이렇게 안으로 옮겨주고 실을 그리고 나서는 여기 손잡이 에 짧은뜨기 아래로 이렇게 쭉 넣어서 숨겨줄 거예요. 그리고 잘라주고 오케이. 자 했으면 이제 반대쪽 자
반대쪽은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 걸어주고 다시 위로 나와주고 자 이렇게 나와주고 옆으로 한 칸 이동하면서 이번엔 옆으로 한 칸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두 줄 한번 걸어줄게요. 다시 또 되돌아가고 그 다음은 자 이렇게 또 한 칸 위는 이동하고 여기서는 이 코 여기 경계선 타고 올라가는 위에 있는 이 코인 거죠 여기 여기를 쭉 통과해주고 위로 되돌아가고 그 다음에는 자 요렇게 일단은 한 칸 또 이동해주고 자 여기 이거 하고 되돌아가고 위에서 한 칸 이동하고 또 바로 위에 있는 이 코 똑같이 되돌아가고 또 이렇게 되돌아가고 또 이렇게 해서 위에 코 되돌아가고 오케이 그럼 이제 마지막은 자 또 위로 일단 한 칸 이동해주고 그리고 이 코로 이렇게 들어가 줄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바늘을 넣었을 때 이쪽에 꿰맨 거랑 이쪽에 꿰맨 거의 가운데 하나 둘 세 코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얼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빼주고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통과해서 일단은 여기 짧은뜨기 안쪽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짧은뜨기 한 거 아래로 숨기면서 숨겨줄 겁니다. 오케이 하고 자르면은 손잡이 부착 완료. 자 이렇게 붙였으면은 이제 반대쪽도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정 가운데 두 개 한 자리 뒤에서 이 자리로 나와준 다음에 한 칸 옆으로 들어가주고 그리고 길이를 둘을 맞춰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쪽 끝에서 하나 둘 셋 자 첫 코를 이렇게 찔러주고 자
시작점만 잡으면은 여기 꿰맨 거랑 똑같이 꿰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시작점만 잡고는 똑같이 꿰매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위치를 잡은 다음에 여기 앞으로 감아서 요거랑 똑같이 꿰매 주시면 돼요.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이쪽 면이랑 또 뒤쪽 면까지 다 꿰매 보도록 할게요. 뿅 짜잔 손잡이 부착 완료. 예. 잠깐만 요 한 다음에 여기 부착면을 이건 꼭 안 해도 되지만 여기 부착면을 이렇게 스팀으로 좀 해준 다음에 좀 손으로 다듬어서 이렇게 모양을 좀 만지작 만지작 해줄게요. 좀 더 해주면 뭔가 좀 더 그래도 좀 다듬어진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살짝 다듬어 주고 예쁘게 많이 접했죠.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이게 끝이냐 아니죠. 마지막 남은 게 있습니다. 바로 핸드메이드 라벨 붙여주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쪽 면이 뒷면이죠. 왜냐면 이렇게 뒷면에서는 여기 기둥이 올라간 데가 보입니다. 그쵸? 이렇게 하면 앞면은 전체적으로 깔끔하죠.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사각형의 1층이 위에서부터 하나 둘 여기서 요렇게 찔러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쁘게 위치가 잡혔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뒤집어서 여기다 이 동봉된 브라켓을 이렇게 양쪽에 그게 맞게 껴주고 꽉 눌러주고 바닥으로 밀착시켜주면서 이거를 양쪽으로 벌려줍니다. 짜잔 하면은 손잡이도 예쁘게 부착 완료.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들 예쁘게 만드셨나요? 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예쁘게 만들어 보시고 또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생방송을 매일 저녁 하기 때문에 저녁에 생방송에 들어와서 또 질문하시면 빠른 피드백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뜨신 친구들 안녕.